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 군복무 중인 7명의 방탄단 멤버들이 서울 시내에서 전격 회동할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 국내를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방탄단 팬들을 글자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로 6월 12일 맏형인 진이 전역일을 맞아서 모든 방탄단 멤버들이 특별 휴가를 내서 진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방탄단 진의 전역일에 공식 전역식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7명의 모든 방탄단 멤버들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진의 부대 앞으로 마중을 나가려고 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취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7명의 방탄단 멤버들이 모두 진이 전역을 하는 6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모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명의 방탄단 멤버들이 맏형인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내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국내를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글자 그대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19 채널 김기자였습니다.